황금을 농법 대표 박기현입니다. 아, 이거 지금은 2023년 3월 22일 마늘 봄 추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이렇게 지금 뿌리는 비료는 새파랗게 나가는 비료는 성장N 비료 이렇게 뿌려서 바닥에 볼에 들어가고 있는 상인데 이 비료가 마늘의 잎사귀 사이도 들어간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이렇게 마늘의 봄 추비는 중요하나 비료가 우리가 과다됐을 때 잎사귀 사이에 끼워져서 마늘이 생장점에 조직이 파괴된다 그렇게 또 말씀드릴 수 있고 마늘에 이렇게 비료가 어떤 식으로 장애가 주느냐 지금 이게 비료를 뿌리는 잎과 잎 사이에 보면 이 정도로 비료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. 많이 들어있는 포기가 이게 우리 눈 앞에 보이는 장면이다. 그래서 이렇게 잎 사이에 비료가 많이 들어있다. 비료가 알갱이가 소복소복하게 들어있습니다. 잎 사이에 들어가서 그러면 여기도 들어있고 여기도 또 들어있고 이렇게 비료가 들어있는 이 비료는 녹아서 잎 사이에 통해서 몸통으로 배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. 이렇게 비료가 배에 들어가서 마늘의 생장점 임팬이 만드는 생장점의 조직이 파괴될 수 있다. 요놈은 소복이 들어갔죠. 잎과 잎 사이에서 비료가 소복이 들어갔다. 그럼 알갱이가 한 열알 이상 충분히 들어갔다는 거죠. 그래서 봄 추비는 우리가 일찍 그는 위로 두둑에 뿌려도 그 위에는 녹여서 준다든지 빌어주는 방법을 달리한다.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지금 현재 이 토양에 수분이 27.1% 이시가 0.28 온도 21도 7분 나옵니다. 그래서 봄 추비는 유유적절하게 오늘 저녁에 비가 온다고 일기예보 되어 있으니까 하는 건 좋으나 지금 입속에 들어있는 비료량 그리고 이 장애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. 지금 들어가 있는 이 비료들 알갱이들이 녹아서 입속으로 배에 들어가면 마늘이 인편이 만들어지는 곳에 마늘이 쪽이 만들어지는 곳에 배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비료가 소복소복하게 들어가겠죠. 손으로 뿌리도 들어가고 기계로 뿌리도 들어가는데 손으로 뿌리는 게 각도상 더 많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. 기계로 뿌리면 조금 덜하고 그래서 지금 봄 비료 하는 농가들은 이걸 알고 사용해야 되는데 이걸 지금 비료가 녹아 나온다면 괜찮으나 녹아 나오지 않는다면 이게 비가 적게 와서 천천히 지속적으로 녹아 들어간다면 장애가 충분히 될 수 있다. 시기상 그렇게 되는 계절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. 봄에는 잠을 깨우고 비료를 주고 이런 작업이 연이어 이어지는데 이렇게 그 잎을 두둑히 해서 비료를 먹이는 방법 뿌리를 비료를 주는 방법이 다양하게 있습니다. 연면 11에서는 골드그린 물 500에 1제 3월 말까지 2리터 설탕 3kg 정도가 유효적절하다. 그리고 추비로서는 봄추비가 지금 현재 이시값은 2.5까지도 괜찮다. 그러려면 지금 충분한 비료를 가져가서 있어야 되나 추비 방법을 달리하는 게 좋다. 그래서 분수호수를 깔아서 물을 돌리거나 쿨러를 돌릴 때 요소비로 잘 녹는 요소비를 하는 게 더 좋다. 그렇게도 말씀드리겠습니다. 경남 쪽에 그 의령 쪽에서 농사 마늘 밭에서 농사 정보를 알려드렸습니다. 황금을 농법 대표 박기현입니다. 감사합니다.